자, 2월에 을목을 어문을 보시면, 자, 2월에 을목이 전 어로지 전자죠. 영병계 끝단자 어로지 전자 두 가지로 쓰이고요. 그래서 을목이 2월이면 묘월인데, 이 묘월에 오로지 병화와 계수를 쓴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혹 지성 목국, 지지가 목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해묘미 목국을 삼합을 이루거나 또는 임묘진 뭐 방국도 될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유계투 계수가 투출되어서 내 자귀면 그러면 곧 귀한 명조가 된다. 즉 유수가 투출됨이 있으면 곧 뭐다? 자귀면 귀한 명을 이루게 된다. 갱 더욱이 병설 먹기. 자, 수가 수생목으로 생해주고 밑에 지지가 뭐예요? 목이 목국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굉장히 귀한 명을 이루는데 을목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힘이 너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운을 빼줘야 되죠. 그 뭐다? 자, 설기시키는 거다. 그 말이죠. 숙이 이 을목의 빼어난 기운을 설기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기시키는 뭐예요? 목생화. 뭘로? 병화로 설계시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상지명, 상격 중에 상격인 지명, 명조가 된다 그 말이죠. 다만 수, 모름지기 투개, 개수가 투출되어야 되는데, 다만 모름지기 개수가 투출되어야 되지만, 혹 수다, 목이 너무 많으면 병화를 곤란하게 한다. 개수가 많으면 뭐겠어요? 수국화로 병화를 극을 하겠죠. 또 개수는 뭐라 그랬죠? 공기 중에 있는 뭐였어요? 공기 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슬안개, 즉 병화를 가장 어둡게 하는 건 개수예요. 임수는 뭐죠?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죠. 밑에는 물이 고여 있는 호수나 바다 위에. 호수나 바다 위에 태양이 됐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공기 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태양을 가린다. 그래서 병화가 싫어하는 것은 계수다. 물론 정관이긴 하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무화계. 자, 많은 다무, 무토가 화계, 계수와 합을 하는 거죠. 무계 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합격, 모두가 다 합격이 된다. 왜 그렇죠? 개수가 있어야 좋다고 했는데,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많아요. 그 무토가 뭐예요? 개수와 합을 하려고 하겠죠. 무게합을. 그럼 개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게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화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개수가 있어야 좋다는 거잖아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개수가 있는데,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구해 가버리면 좋지 않다. 그러면 합격을 이루고 있다. 그 의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설하고 병주를 보시면 또 같은 설명이겠죠? 자, 2월의 갑목이 병계 양자 위 배합상 불가결 소지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병화와 계수는 이 양자 두 글자는 위 무엇 무엇이 된다. 배합상. 배합에 있어서의 불가결. 적어서는 불가결 또 소, 이 말이겠죠? 적거나, 그러니까 없었거나 소, 적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물건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와 계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없거나, 병화와 계수가 없거나, 또 병화와 계수가 너무 적게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면에서? 배합상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 읽어보면, 자, 병화와 계수가 병화계수 양자 이두 글자가 된다. 무엇이? 배합상에 불가결소 없거나 결여되어 있거나 소 적어서는 불가 아니 되는 그러한 것의 물건이다. 물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성목국. 자, 을목이 묘월의 지지에 해묘미를 이루고 있다. 목국을 이루고 있다. 또는 임묘진 방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지성 목국을 이루게 되면 을목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죠? 그러면 위, 이것을 일컬어서 곡직 인수격이다. 자, 곡직 인수격은 뭐냐면,
원래 곡지 인수나 뭐라 했죠? 우리가 꼬불꼬불하면서도 반듯반듯하게 자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봄의 목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거 이건보다 우리가 오행배수도에서 목은보다 인자함을 이야기했어요. 수는 수명을 이야기하죠. 어진과 수명.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뭐 일반적으로 목의 성질을 이야기했던 거죠. 목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 수명에 그러한 속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이 목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래서 지지가 성, 목국, 목국을 이루게 되면 이러이러한 격이 된다. 그 말이죠. 격렬하. 연. 그러나 동일 곡지격, 동일한 곡지격이라 하더라도 투계자, 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귀하게 된다. 갱, 더욱이 득병설 기왕기. 자, 목국을 이루었으니까 이 지지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을목이 얼마나 강해요. 강한데 이 을목을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되죠. 기운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강할 때는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풍선으로 구멍을 살짝 내가지고 터질 듯한 풍선을 바람을 빼주는 게 좋고, 오히려 누르면 더뻥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한 이 왕기를 설기시켜주는 것보다 병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상상지명, 상격 중에 상격의 명조가 된다. 또는 최상의 명조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투병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자, 을목에 묘월인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불가물개, 개수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자, 위에서 햇빛을 쬐가지고 나무가 강압성 작용해서 잘 자랐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서 뭐가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개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개수가. 병개구비, 병화와 개수가 구비. 둘다 갖추어지면, 그죠? 갖추어지면 이 불상에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면, 뭐다? 서로 방해되지 아니한 것을 A를 위, 뭐뭐로 삼는다. 최요 조건, 가장 기념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E, A, 위, B, A를 B로 삼는다. 그래서 불상에, 즉 병화와 개수가 있으니까 수와 화기 때문에 원래는 서로 극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두 개가 병과 화가 있지만 서로 방해되지 아니함을 뭐로 산다? 가장 중요한 요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단기단인가요? 아, 사람 이름이네, 사람.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당기서, 오경웅, 족증명,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당기서. 이 당기서와, 그 다음에 오경웅의 명조를 살펴보면, 갱, 더욱이 족증명, 이러한 것을 족히 증명한다. 증명함에 족하다. 그 말이죠. 자, 병화와 계수가 양쪽에 투출되는데 서로 방해되지 아니함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이러한 사실은 당기서와 오경웅의 명조를 보면은 명확해진다. 그 말이죠. 밑에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약계병 병투, 계수와 병화가 병투 나란히 투출되면, 그런 즉 병이 수곤, 병화는 뭐다? 수의 곤란함이 된다. 또는 병화는 수가 곤란하게 한다. 그 말이죠. 수국화로 수, 비록 투무위구, 무토가 나타나서 투출되어서 구함이 구출한다 하더라도 역위 합격, 역시 합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냐면 을목이 묘월에 있는데 이때
병화와 계수가 이렇게 나란히 투출됐다. 그러면 수국화로 서로 극을 하죠. 수화가 서로 싸움을 하죠.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무토가 와서 무괴함으로 해서 계수가 병화를 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해도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투무위구, 무토가 투출되어서 무괴함으로 이 개수를 없앰으로써 병화가 수국화를 받지 않도록 해주더라도 어때요? 개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본적으로 2월의 을목은 병화와 개수가 두개다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무토가 나타나서 개수를 합거해 가버리면 병화와 개수가 둘다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둘다 병화와 개수가 둘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합격이 된다 그 말이죠. 격이 낮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두 사람의 명조가 그렇게 되는지 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기서라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명조가 그렇고 역사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오경웅도 마찬가지고 법사상가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여기 보면 뭐 유학도 하고 막 이러겠는데 제가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법 철학사에 보다 보면 우리 한국에 어디 있죠? 한국 밑에 있나요? 자. 동양의 3대 법사상가가 있다고 제가 정리하다 본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한국의 김홍섭 판사 있죠? 이게 그 판사복 있고 깜정색 판사복 있고 법철학사에 보면은 법사상사에 보면은 이분이 나와요. 한국의 김홍섭, 일본의 다나카 고타로,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오경훈 중국이죠. 그 다음에 김홍섭은 한국, 일본은 다나카 고타로 이런 사람들이 동양의 3대 법사상가다. 근데 이분은 모르겠고, 이제 김홍섭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상사상 때이 김홍섭 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어쨌든 오경훈 씨가 법사상가가 있는데, 한번 그 명조가 있나요? 볼까요? 법사상가의 명조가 없네요. 아, 없네요. 어쨌든 이제 이두 사람의 명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겠어요? 이 병화와 계수가 서로 천간에 투출돼야 되는데 서로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계수가 병화를 극을 해가지고 수국화로 병화를 꺼버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나타나주고 무괴함으로 계수를 끌어가 버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계수가 병화를 극화하지는 않지만 계수가 무토에 합거돼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2월의 을목은 화도 필요하고 병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수도 필요한데 계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좋은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역시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병화와 계수가 둘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즉 이게 뭐냐면 병화를 쓴다고 해서 병화가 투출된다고 해서 계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병화와 계수가 두개다 갖춰져 있는데 뭐다 조건이 불상해. 서로 방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최우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이러한 명조 예시가 당기서와 그 다음에 오경웅 이두 분의 명조가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좋게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나란히 투출되면, 즉, 나란히라는 것은 병화와 계수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 수국화 현상이 바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병렬하여 투출되어 있으면 그런 즉 병화와 계수는 서로 곤란한 사이가 되는데 그럴 때이 계수를 무토가 와서 합거해 가더라도 계수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뭐야 병화 하나만 남아있는 경우가 되죠. 그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좋은 명조는 아니고 합격의 명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